안녕하세요. 이 짧은 햇님입니다. 네, 아우, 새음방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모두 모두 어서오세요. 우리 햇살이님도 어서오시고요. 자, 오늘은 쭈삼볶음을 준비했는데요. 처음에 받아서 너무 놀래가지고 4인분을 더 시켰으니까, 님들아 진정하시고 4인분이 또 올 거예요. 딱 뜯는 순간, 어? 어? 4인분을 다른 데서 또 시켰어요. 그래서, 또 같은 곳을 시키기 좀 뭐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다른 데서 4인분 더 시켰으니까 4인분이 또 올 거예요. 먹으면서 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시킨 곳은, 그래요. 쭈삼볶음이 원래 이렇게 양이 적은 걸 제가 잠깐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4인분 많이 안 됐었지. 쭈꾸미 뽕더 빠진 날 쭈퐁. 쭈퐁이란 곳에 시켰고요. 삼겹살 쭈꾸미 절판 플러스 주먹밥이 56,000원이에요. 4인분이요. 그리고 날치알 주먹밥이 두 개가 추가되어 있어요. 3,500원. 그리고 도토리 묵 냉국 두 개. 도토리 어딨나? 3,000원. 그리고 이따가 볶음밥 해먹을 날치알 두 개 2,000원 추가했고, 계란밥도 두 개 4,000원 추가해가지고, 이따 볶음밥도 또 해먹을 거고요. 이따 후식은 또 간만에 네비앙 갖고 왔습니다. 아우, 소리가 너무 먹음직스럽죠? 이거랑 약간 섞어서 먹기도 하고, 그냥 싸먹기도 하는데, 저는 한 반반. 반반 뽑고요. 아우, 80만 참 축하.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님들 덕분이죠. 80만 됐네요, 이제. 아유, 이따가 또, 네비앙 먹으면서 또 얘기하죠. 아유, 축하. 모두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축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어, 떡도 있다. 떡도 있네요. 아, 불이 알아서 싹 꺼지면. 그치, 교동집이 양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또 올 거니까요. 또 추가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익혀서 온 거라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 깻잎이 또 있고요. 이렇게 저 형님이 혼자서도 먹겠어요. 일단은 이거는 쌈장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삼겹살하고 떡도 하나 같이 해볼까? 꼭 되겠어. 요렇게 떡이랑 쭈꾸미랑 삼겹살 같이. 혀는 괜찮아. 혀는 솔직히 그 목요일 방송 때부터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 떡이 같이 있어가지고 더 쫄깃쫄깃한 맛이 있네요. 어서 먹어봐야지. 얼른 4인분 먹기 전에 얼른 먹읍시다. 그래서 많이 맵진 않네요. 아, 마요네즈 넣어도 맛있어요. 근데 맵진 않아가지고. 언니 80만 축하드려요. 제 생일이기도 하거든요. 좋은 일 때문에 연달아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많이 드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언니 애정 그거 합니다. 감사합니다. 80만 축하드려요. 쭈삼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뭐 감사하죠. 김치국 같네요, 약간. 요거는 무쌈이고요. 무쌈에다가 또 이렇게 쭈꾸미를 살짝 딱 싸서 먹어도 괜찮죠. 요거네. 선배님, 언니 40만 축하 축하. 복신만 가지야. 미사만 뭐.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축하를 하필 또 오는데.
주말에 그랬어가지고, 주말에 80만을 대가지고, 제가, 그래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너무 좋아라만 해주셔가지고. 한 쌈 해드릴게요. 이렇게 쭈꾸미 올려가지고. 이렇게, 아세요. 언니 눈 부었어요. 저 일요일부터 부어 있었어요. 어제부터. 제가 토요일 날에 되게 매운 걸 먹어가지고. 형 보세요. 어머, 제가 토요일 날에 오빠 공연을 보고 뭐 땀 나냐? 그 군산 오징어 아세요? 군산 오징어? 군산 오징어 되게 맵잖아요. 거기서 먹었더니 세상에 그때 너무 잘 먹었는데 맛있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일요일날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제가 매운 거 먹으면 많이 붓거든요. 그랬더니 세상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까지 붓기가 빠지고 있어요. 매운 거 먹어서 붓거든요 저는. 후이 대디집 삼겹살 맛있네. 완전 맛있어요. 요즘에 꽂혀서 주말에 두 번이나 갔어요. 양이 왜 이렇게 적어 보이죠? 원래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금방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좀 4인분이 또 오고 있습니다. 아, 깜짝이야. 뭔 소리지? 4인분이 또 오고 있어서 추가할 거예요. 곧 발렌타인데이라 택배 사이에 숨겨놨던데 남편이 정리하다가 찾아서 냉동실에 넣어놨네요. 나의 허술함이란. 그 집! 다 초콜릿 팔아먹는 그 수수예요. 심술. 심술. 그, 근데 꼭 그런다는 거. 초콜릿이 먹고 싶더라. 그림자입니다. 80만 축하드려요. 멀리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보고 계신 팬들이 더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다른 분도 작지만 축하하고 싶은 마음에 25만 원이에요. 소박하고 털털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보내요. 2,500원. 순덕님도 감사드립니다. 25원이든 250원이든 2,500원이든 뭔 상관입니까? 마음만은 25만원. 감사합니다. 이거 은근 맵네요? 땀이 나네? 은근히 맵네 계속? 또 부겠네요. 심지어 어저께 2시간 동안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와 붓기가 안 빠지더라고요. 오늘부터 PT 시작했어요. 쭈삼 먹고 싶다는데 언니 주말 주먹밥에 쭈삼 올려서 하나 드셔주세요. 주먹밥에
맥주 3을 올려서. 와, 이거 완벽한 조합 아닐까? 삼겹살 하나 더 올려서. 욕심인가? 요렇게. 아니, 마세요. 피티 시작하시는 분들 많네요. 아, 저도 운동 시작하려는데.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닌들 겨울 다 갔어 이제. 이제 또 옷을 안 살라면 옷이 안 맞으니까 또 이제 여름 옷이, 작년 옷이. 작년 옷을 입으려면 좀 운동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매년 옷을 사요, 항상. 왜 이렇게 매년 옷을 살까 생각해보면 옷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80만 축하드려요. 천사채는 진정 없는 건가요? 천사채는 그 교동찌만 줬었어요. 근데 오늘 교동찌 말고 다른 곳을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교동찌 맛있네요. 여기도 맛있어요. 맛이 없다는 건 아닌데, 교동찌도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만의 매력이 또 있구나. 천사채도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떡이 있어서 되게 매력적이네요. 언니 죽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다면? 요즘에 근데 이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거 같죠? 우리 어디 죽어요? 멸망오나? 저는 곱창? 곱창 근데 구워서 먹을 시간이 참 애매하긴 하겠다. 맞네요. 잠시만요. 다시 시작. 네. 배달이 4인분이 맞아 왔습니다. 일단 이거 먹고 먹을게요. 다른 곳에서 시켜서 맛이 좀 섞일 것 같아가지고. 불량은 안 나나. 여기서 불량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국물이 자작하게 있어가지고 불량보다는 볶음류 같아요. 볶음. 언니는 곤드레밥 좋아하시나 물어보셨는데 완전 좋아요. 그런 거 나물밥 너무 좋아요. 안 매운가요? 은근 매워요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국물에 찍어 먹다 보니까 여기 은근히 매운맛이 훅훅 올라오고 있는데요?
화장 지어줬죠, 저. 두 달 전에 시험 대조전 중이라고 떨린다고 후원했던 햇살이에요. 드디어 합격해서 수학 선생님이 되었어요. 우와, 대박! 그동안 힘들 때 햇님 영상 보면서 힘을 얻어왔어요. 이제 제 돈으로 후원할 수 있어 정말 기뻐요. 앞으로 생방 자주 놀러 올게요. 어머! 야, 수학 선생님이야? 수학 재밌어. 수학도 어떻게 수학을 어떻게 해요? 제 주변에도 한 명이 수학 좋아서 수학 선생님 되고 싶어 하는 애가 있는데, 수학이 좋다고? 와, 너무 신기해. 너무너무 신기해. 쌤! 어렵다고는. 좀 관용진술 많이 하네요. 쌤, 잘 부탁드립니다, 쌤. 수학 쌤. 오빠가 지금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자기 안아달라고. 그래서 깔짝깔짝대요. 근데 이거 하나도 안 매운 줄 알았더니 은근 매워서 되게 매력도 있네요. 되게 맛이 밍숭밍숭하다 그랬었는데 맵네. 기관지 협착증 아닐까요? 맞아요. 나이 들어서 기관지 협착증이라서 그런 거예요. 녹화 다시 눌렀습니다. 오, 웹다. 엄마가 햇님 팬이 되어서 인스타랑 유튜브 아이디도 만드셨어요. 현장 이름만 한 번만 불러주세요. 아, 현장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어떤 분들이 되게 어리신 분들이 학생이셨던 것 같은데요. 쪼로로 세 분이 오셔가지고, 아, 팬이신가?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팬이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팬이신 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밥에다가 싸먹어버리네. 오! 좋아. 그렇지. 이렇게. 오, 땀이 쑥 나네. 언니 파돈가스 진짜 맛있으셨나? 놀토 얘기하시는 거죠? 요번 주 놀토 음식, 저번 주 놀토 음식 완전 진짜 돈가스 중에 제일 맛있게 먹었잖아요. 완전 순삭했어요. 와와 하면서 계속 먹었어요. 이게 어디 집이었지? 진짜 방송에서 먹고 싶을 정도였어요. 파돈가스 파 파채 이렇게 올라가서 약간
파닭 같았어요, 파닭. 깜짝 놀랐네. 완전 짱 맛있어. 고기도 너무 실했었고요. 진짜 괜찮았어요. 거기 가서 이제 야방 한번 찍어보고 싶을 생각이에요, 지금. 어머, 그러네. 까먹고 있었어. 왕천 파닭은 아시나요? 모르네요. 그 작가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가서 먹을 수 있는 곳인지. 일단 가서 사장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야방 할수 있는지. 진짜 맛있던데? 자, 그러면 우리 4인분 추가 한번 해볼까요? 이거 덜어놔야 될것 같은데? 국물은 이따가 볶음밥 해먹을 때 써야 되니까 조금 빼놓고요. 여기는 잠깐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까 시킨 거. 여기 좀 매워 보인다. 매워 보여. 일단 먹어보고요. 참기름을. 여기 양 되게 많다. 양 많은데 여기? 맵겠다. 색깔이 달라요. 약간 검붉어요 지금 이거. 마요네즈 살짝 일단은 꺼내 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될것 같아. 냄새도 매워. 냄새 매워. 어떡해. 못 먹었으면 좋겠다. 여기가, 잠시만요. 시킨 곳 알려드릴게요. 배달주꾸미 매콤쭈선생이라는 곳입니다. 매콤쭈삼, 주먹밥, 음료 두개 해가지고 2인분 그러니까 2인분이 26,000원인데 두개 시켜서 52,000원.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치즈? 일단 녹화. 살다시 정지. 네. 여기는 이제 추가로 4인분을 시켰고요. 조금 매우는 것 같아서 제가 집에 있는 치즈를 옆에 좀 깔아놨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게 좀 찍어서 먹기도 하고 저 볼게요. 일단은 맛만 일단 볼까요? 색깔이 아까랑은 좀 많이 달라요. 검붉고 요거는 마요네즈 좀 뿌려놨고요. 일단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내일도 엄청 붓겠네요. 고춧가루의 그 매운 향이 확 올라와요. 다르다. 아까 전에는 약간 볶음류였으면 지금은 진짜 약간 그 고춧가루 착착 뿌려가지고 숯불구 있는 약간 불향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것처럼. 못 읽어드린 거 죄송해요. 제가 또 정신없이 하느라고 못 봤네요. 그건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담비님, 담비님. 그리고, 어머, 치즈가 벌써. 치즈가 벌써 이게 맛있네. 치즈가 빨개졌어. 소스가 침범을 해서. 치즈가. 오. 치즈 냄새도 고소해서 너무 좋아요. 네, 이제 불 꺼도 될 것 같아요. 눈을 키우면서. 너무 뜨겁겠는데요, 치즈? 좀 식혀먹어야겠는데? 아닙니다, 담미님. 후원 또 감사드려요. 제가 못 읽어드려 죄송해요. 먹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지금. 그래서 한입 드릴게요, 담미니. 이쁘다. 다리들이 이쁘다. 이렇게. 천천히 먹을게요. 될 수도 있으니까 또 혀를 댈 수도 있으니까. 어머! 마침 여기 퐁 빠져있는 게 있네. 치즈를 안 매우려고 먹었던 것 같은데 치즈도 매운 것 같아. 어머. 오! 한입 하세요. 햇님 화이팅! 우리 지천맨이 오셨네요.
치즈 싸먹어. 너무 고소해요. 어우, 너무 맛있는데? 아니, 매운 거는 뭐 매운다 치는데, 치즈를 한번 먹으니까 너무 고소한데요, 이거? 치즈가 되게 맛있는 치즈였어요, 이거. 오! 혜니님, 쿠팡 너무 재밌어요. 나나나나, 80만 축하드려요. 아유, 쿠팡 열심히 찍어야 되는데 말이죠. 감사드립니다. 완전 완전 색다른 맛. 이걸 이거만 먹었으면은 고소한 맛은 없었거든요. 역시 치즈가 들어가니까 고소한 맛이 더해지니까 완전 장난인데 이거? 완전 맛있는데요? 파시마 진짜 축하드려요. 다시 보기 계속 잘 보고 있어요. 왜 다시 보기를 보시고 왜 안 와? 또 감사드립니다. 파시마 또 우리 회원분들이 또 잘 저를 또 버텨주시게 하셔가지고 또 많이 마세요. 너무 지저분한가? 우리 이모랑 닮았어요? 어머, 치즈 생각하신 분 누구야? 칭찬해. 아, 파시만 축하, 계속 축하.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깻잎에도 담아봐. 근데 깻잎에만 안 어울릴 것 같아. 그냥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 제가 뭐 해드린 것도 없고. 아까 어떤 분이 직장인들 모임 주말에 만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오프라인 만남은 요즘에 조금 힘들 것 같아가지고 조금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이게 좀 잦아들고 하면은 요즘에는 모이자고 해도 그게 민폐일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오프라인 모임 한번 할게요. 오빠 잔다. 오빠 고개를 푹 이렇게 숙이시고 주무시네요. 오늘 많이 까불까불했어. 아, 이건 이벤트예요. 뭐 이렇게 누구 아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저기 회원들 모이는 게 아니라 추첨을 해가지고, 추첨이라고 해야 되나? 80만은 직장인들의 모임이죠. 직장인분들, 제가 60만대, 50만대부터 했었나? 괜찮다. 대학생들, 취준생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직장인들, 지금 10분씩 모여가지고 제가 곱창을 사드려요. 그죠? 다 제가 매셔드리고 싶은데 10분까지만. 90만대는 또 이제 애기 엄마들, 그리고 100만대는 그런 거 상관없이 100분을 제가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 약간 소통하는 먹방이라서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이벤트 많이 하는 편 아니에요? 자주 모이려고 하고 가끔씩 번개도 하고. 직장인이 프리랜서도 포함인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유, 여신님 감사드립니다. 아까 전에 이제 아까 시켜 먹은 데라 여기가 어디가 맛있나요? 물어보셨거든요. 이게 뭐랄까 개인적인 가게라서 제가 뭐라고 맛있다. 색깔은 다 달라요. 아까 그 추산볶음은 밥이랑 같이 이게 좀 덮밥으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안주용? 뭐 치즈도 빨개. 흑당 피자 됐어요? 흑당이 그렇게 유행이던지 흑당 피자도 나와요? 어머. 이러다 흑당 밥도 나오겠어. 구독자 100만 빨리 찍길 기원하겠어요. 신청하고 싶은데 현실은 공산이게. 공사년생이 몇 살이에요? 공사년생이요? 놀토에서 아침전쟁 재밌었어. 요번 주거 보셨어요? 요번 주거저좀 재밌었는데. 우리 또, 누구지? 부모님께서 멘트를 또잘 쳐주셔가지고. 오빠 코고시네. 쌈모가. 아, 또한번 있다. 17세, 공사년생 17세. 그래, 학생 밥 먹고 가. 학생 와서 밥 먹고 가. 쭈꾸미랑 치즈랑 먹어본 적이 없는데 다음에 먹어봐야겠어요. 천천히 드세요. 네. 뜨거워서 그래요. 뜨거워가지고 아주 팔팔 끓었어가지고. 아, 근데 저 쭈꾸미랑 이 치즈는 옛날부터 그래도 먹어본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치즈가 굳었지만 그래도 뜨거워요. 바람 필통이라니요, 우리 오빠. 우리 오빠 몸통이에요.
정장. 제가 분명히 동료 패션이라 가지고 제가 그때 여행 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살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라오스 가 있을 때 그 의상을 전달을 받아 가지고 오자마자 동료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시켰죠. 분명히 오버 남자 옷 오버핏으로 나왔었어요. 남자 옷 오버핏. 3X 맞은가? 약간 그 와, 크였구나. 남자분이 입고 있는 게 되게 컸어. 근데 그분이 마르긴 했지만. 그래서 그래도 나한테도, 그랬지. 이번, 어머니, 슬림핏.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를 입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선택 여지가 없었어요. 오자마자 놀토 갔어야 돼서. 아니 그게 치즈랑 같이. 놀토 의상은 언니가 개인적으로 다 사시는 건가요? 제가 준비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영수증 처리를 해야죠. 팔심화 이벤트요. 일단은 우리의 만남은 좀 미뤄졌고. 어머!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가 얼마나 쉬운지 1월부터 지금까지 6번 하고 있다니까요. 팔심화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그거 말고 이제 하나 이렇게 왜 뭐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마무님의 힘. 연습을 안 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님들이 뭐 제가 뭐 이렇게 힙을 추는데 뭐 큰 거 바라시겠어요? 차라리 재밌으면 재밌었지. 그래서 그냥 연습 안 하고 그냥 이게 틀어놓고 틀어놓고 그냥 치는 게 춤을 치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완벽하게 출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덕이가 언니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생방송 또 이렇게 하면은 그러다가 정지당하면 어떡해요 라고 해서 가지고 기습적으로 한번 언제 할지 몰라요. 언제 하시는데요? 오늘 할 수도 있죠, 뭐. 먹방 끝나고 오늘 할 수도 있죠. 모르는 거예요, 저는. 언제 할지 몰라요. 삘 꽂히는 때. 밤에 마요네즈 계란 노른자 피클 다져서 넣고 쭈꾸미 찍어 드세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어머! 어머! 그 무슨 소스 이름 아니에요? 요새 생얼 미시는 건가요? 아니 미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아, 눈이 떠지네, 근데. 어, 눈이 번쩍 떠지네요. 아, 맞아. 홀수, 레드, 홀, 뭐, 무슨 소스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호로로로로. 불쾌감 조사라니요. 침보고요? 그래서 정지나간다고? 아니, 저작권, 노래 저작권 얘기하는 거죠. 춤춘다고 설마. 어? 불쾌감 조성을 하고 정지를 당하다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홀스 레디쉬? 오늘은 왜 술을 안 드시나요? 술을 잘 못 먹었습니다. 술을 생각보다 못 먹어요. 아. 어머! 아까 마트에서 봤는데, 언니 몇 달 전부터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몇 달 전에도 봤어요, 저를요? 그럼 마스크를 아까 끼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마트에서 보셨어요? 음지에서 조용히 응원한 사람입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먹방해 주셔서 감사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했는데, 왠지 햇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보고 있으면 포근해요.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스트레스 받았는데 내 얼굴에 떠올라서 기분이 좋았다는 건 진짜 너무너무 너무너무 영광 아니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영상 잘 보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박았어요. 저의 채널도 놀러 오시면 힘이 될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제 채널 여기서 홍보하시면 바로 강퇴당합니다. 오, 쌈이다 이거. 이건 쌈이다. 아니요, 후원, 아니, 후원 안 하셔도 돼. 맞아요. 원래는 해님이 아니라 해님이 원래 정확한 발음 저기요 표기어죠. 근데 알고도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해님 그냥 그렇게 불리고 싶어서. 아직도 약간 뜨거워요. 많이 뜨거운 건 아닌데. 볶음밥 먹을 수 있어요. 이걸 못 먹더라도 볶음밥 먹으려고요. 그냥 덜어놓고 볶음밥 할까요? 볶음밥도 식혀야 돼. 너무 뜨거워. 자, 일단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덜어놓고요. 되겠네요. 치즈랑. 근데 소스는 아까 그 소스에 밥을 비벼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긁는 소리가 조금 크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소스. 마늘 소스. 소스랑 볶음밥. 다른 볶음밥. 이렇게 계란 볶음밥으로 와요. 양념을 조금 어느 정도인지 좀 확인을 하고,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 김이 어때요? 김? 김하고 딸치. 어머, 마요네즈였어. 찍어 먹으라고 마요네즈였구나. 그리고 난 말살 좋아하니까 또 온 거 추가. 참기름 넣어야죠. 그러면 일단 비벼보고. 오, 그치, 요걸 먹기 위해서 온 거죠. 참기름은 마지막에 넣겠습니다. 오, 치즈요? 아까 치즈를 많이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어떤가요? 허리 될 것 같아요. 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쩜 이게 볶음밥은 실패가 없어요? 응? 어디 볶음밥 이게 실패가 없지 항상? 이 주걱은 그냥 마트에 샀습니다. 밥 하나야. 먹음 플러스 이마트 밥 하는 곳에 있어요. 천천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좀 식혀야 되니까 조금 먹으면서 기다릴게요. 아, 이제 좀 살만하네, 입이. 하트를 만들어 달라고요? 왜요? 왜요? 왜? 굳이 왜?
사람들은 쌈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깻잎에다 싸 먹기. 우리를 향한 하트요? 왜요? 이 그릴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샀어요. 코가 많이 빨갛죠? 여기만 화장이 지어져서 그래요. 언니는 단일 메뉴 5인분이 좋아요? 단일, 그, 한 메뉴 5인분이 좋아요? 단일 메뉴 1인분씩 5인분이 좋아요? 전 입이 짧아가지고요. 입이 짧아가지고. 단일 메뉴 근데 1인분씩 5인분도 좀 그렇다. 2인분씩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맛은 봐야 될거 아니에요? 2인분씩. 2인분씩 3개, 콜? 예상치 못한 답변. 병준이 아는 형이야. 병진이요? 병준이야? 병준? 병준이가 누군데요? 난 병진이 아는데? 오! 날치알이 엄청 많아 보여요. 딱 봐도. 오! 맛있겠다. 탕후루는 안 드시네. 요즘 유행하는데. 요즘 유행이 다시 돌아왔어요. 탕후루가요? 예전에 한번 시도를 했었죠. 직접 만들었었는데 밤새 만들었었는데 그 실패해가지고 그냥 사 먹는 걸로. 볶음밥은 아까 처음 시켰던 그 4인분 있잖아요. 거기가 난것 같아요. 거기가 조금 더 달짝지근해가지고 볶음밥에 조금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깻잎을 싸면 맛있겠다. 깻잎 하나 싸드릴게요. 정 없으니까 조금 위도 하나 올려가지고 이렇게 아세요. 아까 쭈꾸미보다 이 볶음밥이 더 맛있는 이유는 뭐죠? 이거를 먹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나 봅니다. 아까 전 거는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게 더보기란에 적혀있는 게 다가 아니라 4인분을 더 시켰거든요. 근데 그이두 번째 온 거보다는 첫 번째 지금 더 벌어진
겉보기란 적혀 있는 거. 거기는 약간 국물 스타일로 왔어요, 자작하게. 그래서 그 국물 남은 걸로 볶음밥 했거든요. 그러더니 좀 더 맛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뭐, 이. 아까 전에 삼겹살도 남아있어가지고. 삼겹살. 아, 지금 몇 시에요? 뭐, 11시 넘어, 11시 20분이 되는데, 지금 미애가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네? 어머, 뭐, 이. 어머, 요 년이래. 어머, 뭐, 얘 어쩌려고 그래? 시간이 몇인데, 지금? 엄마 같아요? 메이요. 아니, 분명히 오늘 5시에 끝나고, 5시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그냥 신났어요. 집 나와서 하더니 신났어. 걱정되면 전화해보세요. 걱정되지는 않아요. 알아서 들어오겠지. 지 알아서 들어오겠죠, 아마. 엄마한테 일러. 어머니 지금 방송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어머니 미애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같이 살고 있거든요, 친구랑. 어머니 너무 맛있어. 아까 전 날치알 많이 넣은 게 진짜 신이었었던 것 같아요. 날치알 볶음밥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오독오독. 그리고 깻잎을 싸먹으니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깻잎을 볶아서 같이 이렇게 볶는 것보다 저는 볶음밥을 해서 깻잎을 싸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 이건 크다. 요즘 미 이상해요. 소리가 너무 작아요? 멀리 있었나? 볶음밥 아주 뜨겁나요. 아, 김 나는 거 안 보이시는구나. 화면에 지금 김 나오는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깻잎 하루 권장력 180장이래요. 넘으면 안 돼요. 제가 설마 180장을 먹었을까? 미애는 사회생활 친구예요. 사회생활 친구라기보다 어쨌든 27살 때 제가 처음 봤는데 그냥 친구의 친구라고 했어야 되나? 친구 나의 아는 사람의 동생의 친구. 그러니까 같이 막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막 이 친구가 저 친구 되고 저 친구가 이 친구 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모여서 같이 술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친구대가 됐어요. 복잡한 햇날. 그래서 뼈를 줘야 돼. 조심해야 됩니다. 언니 볶음밥에 마요네즈 살짝 얹어주세요. 그럴까요? 마요네즈 좋아하시네. 근데 어느 정도 식어가지고 먹을만한 것 같아요. 아까는 되게 뜨거웠는데 그렇지 그냥 뜨뜻한 좀. 어머, 식어야겠다. 식어야겠다. 어우, 김이 아주 그냥 계속 팔팔 나네요. 그냥. 오, 근데 날치알이 대박이네요, 진짜. 날치알은, 이런, 해산물류의 볶음류 있잖아요? 뭐,
해물탕이라든가 해물찜이라든가 그리고 오징어 볶음, 낙지 볶음 이런 거에는 날치알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매운 걸못 드셔서 그런가? 열병어는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언니 솔직히 친구들 사이에서 귀엽다는 말 많이 듣죠? 친구들이 보면 정말 맞아 죽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귀엽다고 말을 해요? 야, 너 귀여워. 그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니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데, 야, 야, 너 오늘 얼굴 왜 이렇게 싱글창 같아? 그러는데? 귀엽다고 말을 한다고요? 전혀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살면서? 아니, 물론, 이제 친한 친구, 친한 친구들 하고. 너무 심했나?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하고만 그렇게 하는 거죠. 주세요, 파세요. 어우. 미아한테 귀엽다고요? 근데 오히려 먹방하면서요. 먹방하면서 많이 이제 뭔가 뭐라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성격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좀더 이렇게 하여튼 그래졌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들이나 친구들이 조금 맨날 그렇게 되게 강하게 놀다가 요즘에 그냥 조심하자는 주의가 많잖아요. 솔직히 요즘에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얼평도 그렇고 몸편도 그렇고. 근데 우리 때는 그냥 워낙에 그냥 그렇게 놀았으니까 다 받아주고 하는데 요즘엔 저도 그걸 조심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익숙해진 거죠. 말투도 그렇고 몸 저기 몸 익숙해져가지고 친구들한테도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뭐야 왜 저러는 건지요. 요즘엔 귀엽다는 얘기를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옛날엔 귀엽다는 단어 자체를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맛있네요. 자리가 나를 만든다고. 맞아요, 맞아. 항상 정신 조심하다 보니까. 오, 이제 식으니까 조금 덜 매운 것 같아요. 아, 주먹밥이 남아있었네. 아유, 같이 볶을 걸. 괜히 두 장씩 해서 두 장씩. 햇님은 먹는 양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럼요!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양이 정해져 있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앉아서 싸면서 먹는 건 아니니까. 저도 배불러요. 밥 많이 먹으면 배불러요. 신경질 내고 있어. 밥 많이 먹으면 배불러요. 밥이 제일 배 많이 차는 것 같아요. 떠이님 감사합니다. 아, 일반인 일반인보다 많이 먹긴 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어제 새벽부터 머리가 아픈 거예요. 나 뭐 걸린 거 아니야? 막 그래서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삼겹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였어. 삼겹살 이렇게 씹으면 이렇게 보이세요? 씹으면 여기 머리 움직이는 거. 너무 많이 씹어먹어가지고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일요일날 이제 2시간을 걷고 걸었죠. 10시가 됐네? 10시 웬일.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정말 이 규칙적인 생활을, 제가 진짜 규칙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밤 10시면 항상 밥을 먹잖아요. 10시면 그렇게 배가 고파요. 근데 하필 또 운동을 했는데 이제 2시간 더 걸었는데 딱 10시네. 아주 고기가 먹고 싶다 미애야. 근데 미애는 안 먹는데요. 굶는데요. 먹힐 때 오늘은. 그럴래? 그럼 나만 먹어도 되겠니? 자기가 열심히 구워주겠대요. 가서 진짜 한 점도 안 먹고 구워줬거든요. 8인분을 먹었죠. 먹고선 또 열심히 구워주니까 또 그거 속도에 맞춰서 먹느라고 너무 열심히 씹은 거지. 그것도 어제 밤부터 머리가 아파가지고 8인분 얼마 안 돼요? 160g 밖에 안 될걸, 1인분에? 미애는 맞다, 8분이요! 맞아, 미애는 집에 들어오는데 내 손이 아닌 것 같아. 집게를 너무 이렇게 계속 찌워봐가지고 내 손이 아닌 것 같아. 맞네. 미엔도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타인카님 또 감사드립니다. 이 깻잎을 조금 없애네. 아고, 볶음밥에다가 마요네즈를 살짝 올려서요. 미엔님. 끼니 180장을 먹었다니요? 설마! 한 50장 먹지 않았을까요? 볶음밥을 좀 식어도 맛있어요. 날치알이 톡톡 터지는 거 봐서. 레드향 먹어야지. 레드향 진짜 맛있는데. 얘들아, 레드향 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작년 맞죠? 소상공인협회에서 시켰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또 먹고 싶어가지고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딴 데 시키긴 했는데 맛있긴 했어요. 오늘 먹어봤어.
나중에 깻잎 좀 따다 드려야겠어요. 깻잎 하세요? 야, 깻잎은 이게 저 복, 이렇게 뒤집어서 먹는 게 약간 버릇돼가지고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거 해보고 싶어서! 이거 해볼래요! 이거는 고기로 먹어야 되는 건가? 숟가락으로 먹을 수가 없나? 이렇게. 이거 보면서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유레카 나와서 하는 얘긴데, 님들은 유레카가 저 먹방 그 뭐지 쿡방에서 레베카라고 썼잖아요. 그거 아는 교수요? 이동이는 그거 보면서 쓰러지던데. 제가 유레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나던, 전 레베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레베카를 쓴 거예요. 근데 레베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색도 했었거든요. 레베카 맞나? 그래서 근데 뮤지컬밖에 안 나오는 거죠. 맞나 이게? 그래서 일단 적어놨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덕이가 그걸 확인하자 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쓰러지면서 웃더라고요. 레베카를. 그래서 왜 레베카 아니야? 저도 양준일 생각했어요. 양준일을 잘 몰라요, 저는. 아무튼 그랬었다고요. 거기에 대한 리플 하나도 없길래. 가수님인 건 알죠? 유재석 씨 하는 프로그램 나온 분 아니에요? 아무튼 유레카라는 거 그렇게 한 글자씩 틀리죠. 그리고 어저께 미애가 빵 터졌었는데. 요즘 말실수가 좀 늘어나가지고 어록을 써놔야 돼, 어록을. 아, 맞다. 일부러 레베카라는 줄 알았어요? 차라리 일부러 그랬습니다. 아우, 귀여워, 귀여워. 감사합니다. 주먹밥이요? 배부를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예전에 비하면 줄지 않았나요? 뭐가요? 야, 말실수가요? 하긴, 옛날에도 많이 했었구나. 옛날에도 많았었구나. 우와, 먹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부르다기보다는 레드장을 좀 많이 먹고 싶어요.
달았어요, 굉장히. 깻잎은 자체 조절하신 건가요? 배달 온 거예요, 배달. 못 키워요. 키워놓으면은, 자랄라 그러면 따먹고, 자랄라고 하면 따먹고 그래가지고, 어머, 여기 다 문을 딱 열어놓고 있었네. 그래서 애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후식으로 레디향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